얼마 전 저희 뉴스 와이드를 통해서 의료 관광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대전시의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달만 해도 중국 의료 관광객의 방문이 세 차례나 잡혀 있고요. 이후에도 이 같은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료 관광 산업의 급성장의 시점에서 한 번쯤 짚어봐야 할 과제는 없을까요? 장복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의료관광으로 대전시를 찾았던 관광객의 수는 약 8,500여 명. 경제 유발 효과는 340억 원에 달합니다. 대전시가 본격적으로 의료관광 사업에 뛰어들었던 201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 경제 유발 효과는 1,09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성장세를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관광으로 지역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찾은 대전시. 가시적 효과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 대전은 좀 뒤늦게 출발한 후발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와 의료기관이 협력해서 열심히 추진한 결과 2009년에 169명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7,000명 정도, 그리고 작년에는 한 1,500명이 늘은 한 8,500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 설비와 의료진의 친절함과 우수성 등이 매력적으로 작용하며 급격한 성장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료적 치료 기능을 통한 확대된 산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지역만의 명확한 콘텐츠를 결합한 연계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합니다. 과학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직접 체험하고 그랬을 때 더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의료와 이제 과학 체험 이런 그 콘텐츠를 갖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동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피부 미용 성형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도 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병원대로 또 그 다음에 저 지역의 로컬 병원들도 많이 지금 의료관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트랜스퍼도 하면서. 또한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는 지자체 간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의료관광에 대한 경쟁적 접근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의료관광은 이게 이제 그 어떤 개별적인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국가에서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국가 브랜드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각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문화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따라 가지고 앞에다가 수식어를 써 가지고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의 대표 브랜드는 K-메디슨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뷰티가 성형이 뜨니까 그 K-뷰티 메디슨. 그다음에 대전은 과학 단지가 있으니까 과학적인 메디슨을 한다 보면은 K-사이언티픽 메디슨. 그런 식으로 전국 지자체의 하나의 진주를 만들자. 질병관리적 측면에서는 메르스와 같은 유행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수요층에 따라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간의 맞춤식 접근도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후발주자로 출발한 한국의 의료관광. 그중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던 대전시의 행보는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의료관광의 메카라는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전시는 또 다른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보폭큰 발걸음이 대전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CNB 뉴스 장복환입니다.